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링의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외판정판으로 발매한 HGUC TR6 헤이즐2의 리뷰해볼까 합니다. 네, AOZ 시리즈의 기체 중 하나입니다. 해서 외판정판으로 발매를 했고요. 이전에 운드워트의 컬러 바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격이 좀 올랐죠. 무장도 추가되고 부속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해서 가격이 2,400엔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26,400원에 예약을 받았고요. 외판정판이다 보니까 뭐 박스도 이렇고 되게 심플한 듯한데 많이 두꺼워져요. 박스도 되게 많이 두꺼워졌어요. 예전에는 이거의 3분의 2 정도 됐나? 네. 그래서 발매 자체는 외판정판으로 2019년 1월에 예약을 받아서 3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4월에 발송을 했죠. 전반적으로 퀄리티는 역시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 포인트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 애였습니다. 특히 스티커 관련해서 안타까운 게, 운드워트보다 하나가 더 늘었어요. 얘는 오히려 스티커 공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줄까 합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헤이즐2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운드워트의 티탄즈 컬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기본적인 소체는 운드워트니까. 그리고 백팩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운드워트의 둥근 백팩이 아니라 좀 각진 형태로 좀 바뀌었죠. 그리고 콤포지트 쉴드 부스터가 두 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무장은 떼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바리에이션 모델을 놓아봤습니다. 흰색이 확실히 확 튀긴 하네요. 네, 기존의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일단은 다 같지만 백팩 쪽이 다릅니다. 원래 운드워트는 이렇게 둥근 형태의 백팩 쪽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각진 형태의 완전 변경된 백팩입니다. 기존 운드워트에 비해서 특징이라면은 이렇게 좌우로 조인트가 하나씩 나 있다는 것. 그리고 안쪽에 원래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좀 꽉 찬 공간으로 변경됐다는 것 정도가 있겠습니다. 설정상 이 유닛 자체는 부스트 유닛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하이젠슬레이로 넘어가면서 또 사용을 하는 그런 파츠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좀 크고요. 샤프하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본체 자체는 크게 바뀐 건 없고, 조형 자체도 바뀐 게 없어서, 일단 얼굴, 머리 이쁘게 되게 잘 나온 거는 여전합니다. 진짜 운드워트 만들면서 머리가 진짜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헤이즐2도 동일했고요.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의 덕트 분할이나 이 목카라 부분 분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티탄즈 테스트팀의 테트론 실이 들어가고요. 이건 여전합니다. 운드워트 때도 있었지만 이 스티커, 거기다가 완전히 덮지 않아서 오히려 너덜거리는 스티커, 요건 건재합니다. 팔 부분은 변경된 점은 없고요. 이 손 모양도 편손, 이쁘장했던 것도 여전합니다. 동일합니다. 골반 부분에 V자 스티커 들어가는 것도 기존과 동일하고, 전체적인 조형 상태, 그리고 뒤쪽 이 골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리 쪽 굉장히 컸죠. 요것도 마찬가지. 중간중간 역시 여기도 티탄즈 테스트팀에 이제 마킹이 들어가고, 중간에 파츠 분할된 거라든가 굉장히 얇았던 다리 그대로입니다. 가동 또한 바뀐 건 없습니다. 크게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목 돌아가는 것도 뭐 여전히 좋고요. 드는 거라든가 숙이는 것도 꽤 많이 해줄 수 있죠. 어깨 부분이 이제 관절이 앞뒤로 가동하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유연했고, 어깨 옆으로 드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 팔꿈치 관절은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접혀서 이제 나중에 팔이 추가로 달린다든가 그럴 때 쓰는 어깨 같은 느낌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절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목 좌우로 꺾이는 거 여전합니다. 이 무장 손도 이제 손목이 꺾이게 되어 있죠. 허리는 이제 어느 정도 회전각이 나오는 편. 근데 디자인상 많이 엄청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움직여줍니다. 상체를 들거나 숙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되고요. 골반, 이 다리 자체가 뭐 스쿼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든다거나 뒤로 든다거나 어디든지 마음껏 할 수 있고, 무릎은 완전히 접히는 형태. 그리고 발바닥, 발목이랄 게 없어서 발바닥 지지대고요. 지지대 접을 수 있다 정도입니다.
무장들도 살펴봐야겠죠. 예, 무장은 빔라이 블리새로 추가됐습니다. 굉장히 크고 그리고 둔탁하게 생긴 곡선형의 라이플입니다. 되게 심플하고요. 파츠도 그냥 좌우 조립이 전부예요. 뭐 대단한 비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구색이 갖춰진다는 게 포인트겠죠? 단지 운드워트에 비하면 라이플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래서 쉽게 들기가 힘들다는 거 정도? 그리고 들어있는 게 바로 이 팔 강화 파츠입니다. 그냥 소위 실드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제 팔 강화 파츠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내부의 디테일은 그냥 저냥 그럭저럭. 요거는 근데 독특하게도 나중에 이 키하르2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운드워트를 베이스로 해서 주변에 뭐 외부 장갑이 더 들어가는 건데 그 기체의 실드라고 하죠. 요거는 손목을 아예 빼서 여기다가 그냥 아예 손목에 고정을 시켜버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팔에 장비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팔이 커졌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네요. 그리고 콤포지트 실드 부스터. 무려 이번엔 두 개나 들어가고요. 예,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뒤쪽 부분이 굉장히 큰 유닛을 장비하고 있다. 그리고 앞부분에 소드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HGUC에서는 이 부분이 테두리 부분이 스티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티커 붙이는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일반 운드워트 때도 그랬지만 이 끝부분은 역시 덮어지지 않게 되어 있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아직도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얇은 부분을 붙여야 되다 보니까 스티커 난이도가 알게 모르게 상승해 있어요. 뒷부분에 작게 티탄즈 테스트팀의 마킹이 들어가고 내부 기존의 운드워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운드워트는 이렇게 생겼었죠? 확실히 색깔 차이 면에서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부가 좀 다릅니다. 원래는 마치 서브암 같은 게 달려 있었는데 이번엔 그게 없어지고 뒤쪽에 조인트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부스트 유닛에다가 장비라는 거죠. 아까 봤었던 백팩의 이 조인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깊숙이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쉴드 부스터가 위로 향해 있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꺾어주면은 백팩에서 이렇게 11자가 네,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뒤가 너무 무거워져요. 진짜 완전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 지지대가 못 버티고 뒤로 이렇게 넘어 접혀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무게중심만 잘 맞춰도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스탠드를 활용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콤포짓 쉴드 부스터 정말 길거든요. 엄청 길다 보니까 실제 기체를 넘어서는 길이가 나옵니다. 옆에서 봐도. 그래서 일단 보는 재미는 있어요. 대신에 사실상 스탠드 필수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구성 및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구성은 운드워트 때는 스탠드를 두 개 넣어줬는데 이번에 하나밖에 안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의외네? 하나 더 넣어주지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헤이즐2 자체는 이 콤포지트 쉴드 부스터를 클론 모드로 활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만 넣어주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서비스가 부족한 거지. 그리고 방금 봤었던 무장들 빔라이플과 쉴드도 있고 기존의 운드워트에서 활용하던 변형용 파츠들 존재하고요. 그리고 헤이즐2가 되면서 신규로 들어간 변형 파츠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스탠드 조인트가 바뀌었어요. 원래 있었던 거 이거는 정크입니다. 네, 필요가 없고 신규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골반 자체를 잡아주는 훨씬 큰 형태 그리고 튼튼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짧게 적당히 그냥 골반을 잡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깊숙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골반 전체를 잡아주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콤포지트 실드 부스터 두 개를 백팩에 달고도 튼튼하게 아주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스탠드 위에서 최고. 기존에 들어있던 무장 손안 세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 콤포지트 쉴드 부스터의 옵션들 아까 원래 운드워트에 있었던 이 서브암과 그리고 클로 모드를 위한 파츠들 이쪽은 이제 한 쌍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클로 네 개 그리고 조인트 두 개 거기다가 리드 선도 두 개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이 변형 과정은 이제 운드워트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한번 클로 모드도 해볼게요. 기존의 라이플 모드로 돌아가려면 내부에 들어간 파츠를 제거를 해야겠죠. 요렇게 뒤쪽이랑 안쪽에 추가된 새 파츠를 신규를 뺍니다. 이렇게 내부를 제거하고 기존에 있던 파츠를 장착하면 되겠죠. 자 먼저 두 개의 라이플 모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팔에 둘 다 장착을 해봤고요. 하나 달 땐 몰랐는데 두 개 달니까 왜 이렇게 박력 있지?
뭐지 이 박력은? 야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역시 헤이즐 계통은 주로 AOZ 계통은 덩신가봐. 와우. 자 이렇게 양 어깨로 클로 모드도 완성해봤습니다. 클로 모드 이제 하면서 일단 이 소드 파트는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잘 보관해 두시고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스탠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는 운드워트에서 빼왔습니다. 운드워트엔 스탠드 두 개 들어있으니까 그거 빌려온 거예요. 자 그럼 헤이즐2의 변형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모빌아머로 변형해 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 방식 자체는 운드워트 때랑 동일합니다. 팔 전체를 어깨 플랩과 함께 떼어내고요. 이 상체도 필요 없었죠. 그리고 골반 분해할 때 주의해야 하는 골반도 분해하고요. 자 깜빡한 게 하나 있네요. 여기서 이 안쪽 파츠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 아마 백팩 쪽이 좀 더 두꺼워지면서 딱 요것만 필요합니다. 여기만 이 속은 비어도 돼요. 팔은 이렇게 안쪽으로 완전히 접어준 뒤에 팔을 회전시켜 줍니다. 이렇게 상체 추가 파츠에 결합을 해줍니다. 자 이러면 상체 준비가 끝입니다. 다리는 완전히 접어준 다음 골반 부분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골반 부분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백팩 쪽을 위를 보게 해준 다음에 들어 올려주세요. 프레임을 들어 올리고 여기 아까 상체 준비했던 상체를 결합해줍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다음 이 고관 부분을 들어 올려서 여기 옆에 있는 이 조인트와 맞춰서 결합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앞부분이 끝났고요. 그 뒷부분에서 이 아까 만들었던 다리를 결합해줍니다. 다리에 날개 끼우는 걸 깜빡할 뻔했군요. 날개도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본체가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아까 가슴 부분이랑 머리는 필요가 없죠. 스탠드를 뒤집어 끼워서 일단 여기다 고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 콤포지트 실드 부스터는 아래에 있는 이 조인트를 빼서 뒤집어 주면서 이걸 빼주세요. 네, 소드 부분을 빼면 됩니다. 자 여기 소드 부분의 조인트에 신규로 추가된 요 마개 부분을 끼워주고 이 쉴드 부스터의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아 요거 스티커 훼손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자 만든 쉴드 부스터 두 개는 다시 결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독특한 형태의 모빌 아머가 완성이 됩니다. 얘네 이 AOZ 시리즈 이름은 토끼 이름이라죠. 토끼처럼 이렇게 귀가 쫑긋 올라있는 느낌으로 변경이 되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요. 아, 마음에 들어요. 정확히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신규 조인트를 이용을 하면은 이 빔라이플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어디 보자. 원래 고관부였던 곳 아래쪽에 이렇게 서브암이 숨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장착하고 나면은 이건 슬라이드 할 수 있는 조인트가 생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손잡이도 서브암이 잡은 것처럼 디테일이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주면 이렇게 라이플까지 수납한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의외의 디테일로 메가 입자포 디테일이 있어서 짜잔.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면 여기에 메가 입자포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모빌 아머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장이기도 하니까요. 오우 완성! 영상에선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도 뒤쪽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모빌 아머 상태가 되더라도 그렇게 뭐 고정성이 이 허리 부분 얇은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기엔 좀 미묘하네요. 이 변형을 푸는 과정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스티커에 심한 훼손이 왔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펴서 그렇지 지금 접히고 구겨지고 그랬던 흔적이에요. 지금 이거 분해할 때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무리 짓기 전에 이거 하나만큼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헤이즐2의 이 백팩 이 부스트 유닛을 이용을 하면 저기 운드워트와 조합해서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등에 이렇게 솟아오른 부스트 유닛을 볼 수 있는데
이 상태라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하이잭2 그리고 갸플랑2죠. 실제 이 운드워트용 조인트가 들어간 외판정인 TR1 헤이젤 커스텀의 경우에는 갸플랑2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때 들어가는 게 이 헤이젤 커스텀들의 이 쉴드 부스터인데 요거는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다시 꽂아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백팩이 갸플랑2의 준비가 끝나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하이잭2 백팩, 이 갸플랑 흐라이루에 있었던 요거, 이 흐르드드 2 파츠를 이 백팩에 연결을 하는 게 제 목적인데, 이게 하이잭2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갈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덮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운드워트 기간티감 유닛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 조인트가 필요하더라. 순정 그대로 안 된다라. 아, 귀찮아졌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정크 남습니다. 운드워트의 백팩 파츠가 좀 남는데 정작 이 운드워트 백팩의 내부 파츠가 없기 때문에 100%는 힘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외판정으로 판매한 건담 TR6 헤이즐2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약간 티탄즈 컬러 같은 운드워트여서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운드워트 본체로 돌아가기에는 파츠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외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파츠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추합니다. 혹시 헤이즐 시리즈나 아니면 AOZ 시리즈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 네, 여러분, 헤이즐2의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 운드워트의 컬러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기존의 운드워트가 가지고 있었던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8점을 주게 됐죠. 상세 점수 외형은 9점 줄까 합니다. 어깨 뒤쪽에 이 플랫 부분 뒤쪽에 스티커가 여전하기 때문에 많이 만지다 보면은 당연히 훼손이 심해집니다. 특히나 어깨 같은 경우는 많이 만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낫겠죠. 그치만 좀 어깨랑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아니도 되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동 특성 부분에서는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즈에 이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동에는 크게 불만은 없고요. 그리고 무장은 8점. 운드워트 때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소드 쪽 부분에 스티커가 역시 좀 까다롭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전체를 다 덮어주지도 않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색깔은 설정화랑은 좀 다르는데, 왜 그랬을까? 뭐 아무튼 해서 8점 줄까 하고요. 그리고 기믹 구성에서는 7점. 스티커를 이렇게 빡세게 붙여놓는데, 이 스티커 부분을 어디다가 변형할 때 넣었다 빼라고? 이건 절대적으로 훼손인데, 절대적으로 스티커 괜히 붙이는 건데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운드워트 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여기는 진짜 도색하실 수 있으면 그냥 도색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이거 변형 딱 하고 풀었는데 스티커 찢어져 있어. 뺐는데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운드워트 때부터 더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겠죠. 네. 해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빠바시.